그게 뭔데? 어, 미나.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케이. 미니 일로 와봐,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 아티스트 리더 베이스 바리톤 한준원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집에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제 삶을요. 오늘은 우리 둘째랑 셋째랑 시작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지금 회사를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간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자, 내말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시즌이 대충 끝나서 연주들도 이제 많이 다 끝났고 올 한해도 벌써 다 갔습니다. 이제 얘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아하,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누가 이런 질문이 있고 뭐 이러면 그냥 대답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 이거 너무 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처음에 하니까 지금 내 말투도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쌤 지금 진짜 지금 거짓인데 지금 이거는 진짜.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오면은 자주 가는 음식집인데요. 여기서 점심때마다 6,000원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서서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집에 왔습니다. 대충 보실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너 이쁜 얼굴 그렇게 쓸 거면 아빠 줘. 첫째, 둘째, 막내. 한태 양입니다. 한태 장입니다. 한태 민입니다. 내려봐. 옳지. 어, 바나나 탈장. 바나나 탈장. 세 명이 정신 없습니다. 네. 아빠 몸도 씻고 나와. 그래, 니 냄새 나. 내 빠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잘나 그러기. 마사지입니다. 가자. 너 앉아. 아니 원숭이 말고. 아, 애들 흙이 너무 많다니. 나는. 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준비. 장난치지 마. 너 이. 장난치. 집에. 양복장 들래. 민아. 야, 이거 좀 한 번에 해봐라. 좀. 야, 딸내미들 빨리. 아, 아빠 끝나 이제 그러면. 나와봐, 나와봐. 야, 이거 하나 찍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 빨리 와봐. 맨날 삐지고. 아, 이러면 너 이거 한 개도 못 쓴다. 꾸덕! 아니, 여기 앉아서. 칸TV.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수염을 어떻게 기르네요. 수염에 대해서. 그래서 쭉 이렇게까지 소름 누가 키울 거야. 소름. 자, 오늘 저녁에 공연을 보러 가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회사 식구 박스랑 진짜리 하나 제가 포장이 다 됐습니다. 오늘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는 공연이 대구 오페라 콰이어에서 하는 공연이고요. 정기 연주입니다. 브람스 레퀴엠을 하는데
저희 회사 소속 영 아티스트 소프라노 이소혜 씨가 독창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상규 씨 또 베이스의 장경욱 씨까지 오늘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상규 선생님 여보 하나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어 여기 또 오늘 주인공 오늘 그래 장경욱 선생님도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러 왔습니다. 객석 뒤쪽 양 옆에 위치했습니다. 즐감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칸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KM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또 좋은 공연과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로써 저 베이스 바리톤 한준원의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